많이 먹고 많이 운동을 하는 게 더 좋은지, 적게 먹고 적게 운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적당히 운동을 조금만, 최소한만 하는 게 좋은지, 여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. 운동선수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은 굉장히 많은 음식을 먹잖아요. 뭐 하루에 5,000kcal, 5,000칼로리를 먹어도 워낙 많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다, 뭐 이런 걸 뉴스에서 보다 보니까 나도 그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 바로 이렇게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는 게 유익하냐, 적게 먹고 적게 운동하는 게 유익하냐에 대해서 물어보세요. 일단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는 거에 대한 감당할 수 있는 신체가 아니에요. 누구는? 저와 같은 나이대 여러분은.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지난 6월 달에 실린 최신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. 영국에서 35만 명 정도의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과연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식생활은 엉망인 사람, 또 식생활은 굉장히 철저히 건강하게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운동은 전혀 안 하는 사람, 운동도 적당히 하면서 식생활에도 주의를 기르는 사람을 비교를 했거든요. 이게 이제 연구 대상이 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57세 정도니까 저보다도 나이가 좀 연세가 있는 그런 분들 대상인데, 최소한 그래서 젊은이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중장년층은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는 걸로는 건강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에요. 무슨 얘기냐면 많이 먹고 나가지고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음식 먹은 거에 대한 상쇄가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운동도 하면서, 여기서 운동이라는 건 사실 일주일에 고강도의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끔 뭐 산책을 한 30분 정도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가벼운 운동을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줘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건강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과학자들의 연구를 봤을 때 운동도 적당히 하되 과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최소한의 자극을 주면서 음식도 골고루 건강하게 신경을 써서 먹는 게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는 더 좋다는 거죠. 다만 나이 들어서 적게 먹을 때는 골고루 먹어야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.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만 좀 드자. 좀 적게 드자.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